사무실을 정도해. 제가 평소에도 저녁에 퇴근해가 문 열면서 아 지옥의 문 또 들어가야 되나. 예, 바상머리 토크 노태민 정의당 대변인 이주욱 변호사 그리고 이 문제 취재한 콜롬보 김민욱 기자 함께했고요. 김 기자, 오늘 좀 예. 답답하고 많이 슬픈 이야기 가져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39년 동안 이 남편과 친아버지에게서 폭력과 학대를 당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큰 용기를 낸 모녀의 아픈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난 17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저녁 7시가 되자 피곤한 모습으로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이 밖으로 나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이들 모녀는 방금 검찰에 피해 내용 진술을 마쳤습니다. 사실 벌써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결국 판단은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피해 진술을 마친 모녀는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저도 40년 살면서 남들이 제 생활이 이렇다는 걸 제 자신이 부끄러울 수도 그렇고 창피스러운 마음도 있고 애가 진짜 남들은 모르겠어요. 속으로만. 도대체 이 가정에 지난 39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들을 따라 A씨의 집으로 가봤습니다. 오래된 책과 LP판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창문이 있는 자리도 책장으로 다 막혀 마치 녹음실처럼 밀폐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A씨가 남편 64살 B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안방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문을 닫아버리면 창문이 없는 상태니까 여기서 제가 밤새도록 맞을 갖고. 마구잡이식 폭행은 A씨가 퇴근하고 온 밤부터 아침까지 밤새 계속되기도 합니다. 보통 제가 12시 오면 1시, 늦으면 2시에 잠을 자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면 보통 심하게 할 때는 훨씬 아침 한 7시, 새벽이 될 때까지 저를 술을 마셔가면서 저를 때리면서. 이혼을 위해 녹음했던 녹취에는 끔찍한 폭행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딸과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피멍이 들도록 상습적으로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냥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은 제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엎드려고 절하고 맞잖아요. 몽둥이나 야구멍이로 맞으면 엉덩이부터 여기까지가 멍이 들잖아요. 근데 그냥 멍이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껍게 피멍이 들고 가끔은 터질 때도 있고 그래서 의자 같은 걸 앉을 때 천천히 앉아야 돼요. 아버지가 전기줄로 만든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리쳤다고도 말합니다. 이런 전선 자국이 등에 새까맣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는 이제 전선을, 그러니까 전선이랑 밧줄을 이렇게 해서 묶었거든요. 발도 묶고. 그 멍자국이 제 머릿속에서는 잊혀지지가 않죠. 자신의 컴퓨터 게임을 위해 아들을 노예처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이고 잔인한 폭력이 수십 년간 계속되는 동안에도 이웃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아주머니나 애들한테 예. 좀 상습적으로 구타를 많이 한 모양이죠?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예. 상습적인 폭력에 삶이 무너진 A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 이후 남편 B씨가 구속됐습니다. 39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는 A씨. 이제 남편이 아무리 사과를 해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과를 하면 받을... 아니요, 절대 저는 다시 죽어서도 이 얼굴 떠올리기 싫을 정도에 제가 평소에도 저녁에 퇴근해가 문 열면서 아 지옥의 문 또 들어가야 되나 내가 여기를 언제쯤 안 들어올까 하는 마음으로 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한둘 달도 아니고 40년을 저렇게 견뎌냈네요. 그죠? 참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어떻게 그동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러지는 못했나요?
한 차례 신고가 있기는 했습니다. 아, 하긴 한 적이 있었네요. 예, 지난 네. 1998년도에 이제 동생 병 간호를 했다는 이유로 이 남편 B 씨가 이 A 씨를 이 거실과 욕실에 가두고 네. 우리 한 시간 넘게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A 씨는 정말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도망쳐 나와 근처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이후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그런데 이제 이후 2, 3개월 뒤인 남편이 퇴원을 하고 나서 이 폭력과 폭언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저 아들이 장성을 했을 텐데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게 아버지한테 이거 좀 맞대항을 하거나 그런 생각은 못 했을까요? 예,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네네. 너무 어려서부터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네. 이 아버지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뭐 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네. 탄원서에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네. 바닷가에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목을 잡고 이 바다에 계속 빠뜨려서 담갔다 꺼내기를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아. 또 아이를 2층 난간에서 던지려고까지 한 네.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아버지에 대한 공포감이 정말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두조차 내지 못했네요, 아들도요. 예, 이후 아들은 극단적인 시도도 극단적 선택도 시도를 했다고 하고 네네.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가족 전체가 B 씨가 이 휘두른 폭력에 저항할 의지마저 꺾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복해서 그런 학대를 당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심리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었을 때 똑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또 처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복 피해가 두려워서 경찰에 제대로 신고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러면 계속 지속이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번 수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 예, 이번에 이제 피해자 A 씨가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고요. 네. 이 거주지 구청에 있는 이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통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구청에 가서 법률 상담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 폭행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워낙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은 뒤 경찰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오신 의뢰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기간의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장기간, 거의 30년 넘는 기간 동안 이제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셨고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좀 빨리 좀 도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이제 대충 알겠고요. 그 가해자인 남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까? 네, 일단 가해자 남편인 B 씨는 네.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뭐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가족들 앞에서 일부 폭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39년 동안 이어져 왔던 계속적인 네.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남편이 죄를 뉘우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형을 마치고 나오면 또 반복될 위험은 없을까요? 이거 저 아내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 두 아이는 현재 독립을 해서 따로 네. 살고 있는 상태고요. 이 경찰 네. 신고 이후 A 씨는 이 정부가 지원하는 이 쉼터 서비스를 통해서 네. 이 주거 지원과 함께 심리적인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해자인 남편이 이 출소한 이후에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에 지금도 잠을 제대로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변호사님 이 정도의 수준의 가정폭력이면 바로 처벌을 받는 거 아닌가요? 아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폭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네. 가정폭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네요.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법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정폭력에 대해서 가정의 평화나 안정을 목적으로 네.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되면 네. 가정법원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보호 처분이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 전력, 즉 뭐 정관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 이제 행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네. 교화나 교정을 통해서 가정의 재화합을 일단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인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폭력 행위 등에 관한 법률하고 또 가정폭력에 대한 법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적용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이렇게 오랫동안 폭력이 행사되어 왔다면 이거 좀 더 다르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법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번은? 예, 뭐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뭐 피해자가 남편에 네.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또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폭행도 이루어졌던 점 때문에 네. 가정보호 사건이 아니고 일반 형사 사건으로 지금 기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 네. 그래서 구속도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가정폭력 사건에서 구속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아, 그런가요? 뭐 아무래도 이 사건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구속까지도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뭐 초범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이 사건은 뭐 상습적인 폭력이 이루어졌고 그 피해자가 아내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들까지도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뭐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2018년도에만 네. 가정폭력과 관련한 사건이 25만 건이 신고가 됐거든요. 네. 그중에 입건이 된 건 한 17%에 불과하고요. 아. 그리고 기소율은 10%에 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네, 가족 간의 이제 문제다 보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네.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아하, 네. 사실은 이제 폭행을 피해야겠다는 생각과 또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 이게 충돌하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해결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쉬어야 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서 일반 폭력보다 더 심하고 고통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폭력과 가정 폭력을 구별 짓지 않고 모두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동일한 이유로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심각한 가정 폭력을 휘두르더라도 그 남성이 구속되면 그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에 남성에 의존하고 있는 자녀와 부인이 생계가 곤란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법의 잣대를 들여대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만 이런가요? 외국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예, 외국에는 사실 우리보다 조금 더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을 주요해서 가정폭력 행위자 또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고 있고요. 가해자에게는 뭐 퇴거 명령 등 이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뭐 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동일한데요. 아.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정 폭력 사건 대부분이 재판까지 이루어진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영국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폭력이 없는 강압적 통제 혐의만으로도 뭐 최장 5년의 선고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서 우리보다 네. 훨씬 더 엄격하게 강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이나 가족 내에 하면 좀 뭔가 가족이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인데 그리고 아이 아빠인데 이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정폭력에 대해서 엄벌에 차지 않고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남편이 어떻게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 폭력을 할 수 있어 라는 취지에서 더욱더 이제 형량을 높이는 경향이 있죠. 그렇네요. 우리나라 법원과 외국 법원이 이런 폭력을 바라는 관점이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요. 김 기자, 뭐 이 사건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어요? 네, 근본적으로 이 피해자가 보복 위험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가해자가 출소한 뒤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 장기적 폭력에 따라 이 적합한 치료와 지원이 병행돼야 이 사회 구성원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들 가정폭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가정폭력이 있고 또 가정 외 폭력이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겠죠. 그냥 다 폭력이겠죠. 예, 가정이란 이름하에 자행되는 이런 범죄 행위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겠고요. 이 사건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